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로 FC 미들급 파이터 이두리입니다. 아, 오늘 지금 방금 승리하고 돌아온 권민석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아, 이번에 시합 전에 이 개최 실패로 인한 감점 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랑 친구 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합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방법은 KO밖에 없다. KO로 끝나고 꼭 나와 뒤쪽에서 스테이지에서 만나자 인터뷰로 이런 약속을 했는데, 아, 일단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약속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일단 뿌듯합니다. 아, 이번에 일단 시합을 준비하면서 개최를 실패하게 됐어요. 개최를 실패하게 됐는데 그 개최 실패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변명이라면은 시합 10일 전에 상대가 바뀌었다고 오퍼는 왔었는데, 어쨌든 저는 하겠다고 수락을 했거든요. 이제 체급 더 낮춰서도 할 수 있다고. 일단 저는 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제가 제 잘못입니다. 뭐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원래 본인이 뛰기로 한 체급보다 상대 선수가 바뀜으로써 체급을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렸는데 거기에 지금 맞추지 못한 거죠? 네, 그렇죠. 아, 맞추겠다고는 했는데 못 맞췄으니까. 아,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거를 극복하고 이번에 시합에 임하게 됐어요. 근데 개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전략 자체를 수정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팀원들과 이렇게 수정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아니요, 전략은 똑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완전 몰고 가면서 이제 KO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왕 이렇게 이제 감점 받고 개최 실패를 하면서 감점을 받으면서 더욱더 KO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이제 확고하게 든 거죠. 근데 이제 경기 초반을 보니까 이제 중국 선수도 입식 기반의 선수고, 네, 권민석 선수도 입식 타격 K1 선수 출신이란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타격점만을 기대했는데 생각으로 처음에 그라운드로 이렇게 몰고 가는 등의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네. 그라운드를 몰고 간 게 의도적인 거였나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연습을 일단 그라운드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원래 중국 선수라고 이제 처음에 잡혀서 그라운드 위주로도 많이 했고 그냥 연습한 그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 시합은. 아, 그래도 이렇게 KO로 끝나게 됐는데 KO로 끝났을 때 들어갈 때 타격감이 딱 오던가요? 아, 이거 걸렸다 이런 느낌이 딱 오던가요? 네, 복부 아무래도 맞았을 때 미들킥하고 무릎이 좀 제대로 그냥 들어갔다. 아, 그러면은 맞추기도 쉬웠고 본인이 입식 선수로서 쌓았던 것들을 네, 마지막에 충분히 100분 활용을 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쨌든 종합격투기 시합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타격도 이제 저희 감독님이나 같은 팀, 저희 체육관 팀원들이 같이 이제 훈련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라운드가 그만큼 자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타격도 그만큼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뛰었던 체급이 벤텀급 맞죠? 네. 그러면 앞으로 활동하게 될 체급은? 벤텀급으로. 아, 그럼 앞으로 활동도 계속 벤텀급에서 할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은 벤텀급 파이터로서 이제 막 종합격투기에 신고를 딱 찍었는데 제대로 앞으로의 내가 어떤 선수가 되겠다 또는 붙고 싶은 선수가 있다 이런 포부 한마디만 해주세요. 붙고 싶은 선수는 아직 모르겠고 어쨌든 저도 여기 종합격투기의 신인이잖아요. 그냥 붙여주는 선수 다 가리지 않고 일단은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권민석 선수 만나봤고요. 자, 권민석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